연일 충청권엔 폭우가 내려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이 이어졌습니다. 쓰레기를 끌어안은 물은 금강에 유입됐고 다시 금강 하구뚝을 넘어 서해 바다로 떠밀려왔습니다. 서천 장항항을 찾았더니 나뭇가지와 폐플라스틱, 심지어 고라니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어민들이 지난 주말부터 이곳 바다에서 끄집어낸 쓰레기들이 이처럼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최근 닷새가 넘는 폭우로 최소 1,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건 물론 항구를 덮친 쓰레기 때문에 어민들은 조업을 위한 출항조차 할 수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시동하고 엔진이 흐르면 수구리라든가 하부 뭐 이런 것이 다 기계 손실해 가요. 이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이 같은 쓰레기가 쌓이고 그때마다 서천군은 한 번에 수억 원이 드는 처리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논산, 공주, 부여, 청양 등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쓰레기 처리 분담금을 받고 있지만 수백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에 있습니다. 상류의 쓰레기들이 각 지자체들이 분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만 독박을 쓰다 보니까 하여튼 참 아쉬운 점은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연구원에 금강 쓰레기 처리 분담료 현실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석 달 안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 용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금강 쓰레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영산강 하류, 강변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자풀이며 농약통, 폐스티로폼까지 뒤엉켰고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이제 오전 9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아직 채 한 시간이 안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박한 어선 사이로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부위, 폐 어구들까지 섞여 선박 운항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최근 집중호우 때 영산강 상류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이틀째 목포 연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환경 정화선과 수거선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8곳의 기관이 합동방재단을 꾸려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이틀 동안 2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지만 끝이 없습니다. 3년 전 집중호우 때도 목포 연안에서는 무려 2,0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하구뚝 개방할 때마다 생활 쓰레기 등 워낙 많이 밀려들다 보니 그 8개 기관에서 연합해서 지금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치워도 치워도 계속 밀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과 관광객이 오가는 해안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자루에 수거하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쌓이는 쓰레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치고 나면 또 저기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물이 드는 다시 또 밀려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내일 또 이 같은 수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지만 반경도 워낙 넓어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동안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쓰레기 추가 유입이 우려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